이 친구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어르신이 쓰던 고 가구가 다 이렇게 와가지고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. 친구가 막 저를 불러요. 그러더니 테이블을 보여주는데 식탁 밑에 말이 써있거든요. 뭐라고 써있냐면은 Made by White.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딱 두 세대 위에니까 별로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닌데 그 시기에만 해도 가구를 만드는 노동자가 손이 백인이 아니면 안 산 거예요. 그래서 백인이 만들었다는 증거예요, 그게. 가구조차도 백인이 만진 게 아니면은 사지 않았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백호주의가 심했던 거죠. 그 순간 이해했어요. 아, 이 친구들이 어떤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지하면서 오는 것이구나. 그렇다면 그들만 무지할까요? 아니에요. 저도 무지했던 거예요. 호주 생활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호주에서 같이 사는 여자친구랑 어느 공원을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, 휴일인데.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공원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, 휴일에도. 제 친구가 뭐라냐면 어머, 휴일이라고 인간들이 다 나왔구나.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, 그게. 한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거기 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아, 내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한창 이제 하고 있었어요. 그때 이제 호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 기초 불어를 듣는 사람들의 한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. 그래가지고 뉴캘레도니아라고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러 갔거든요. 한 달 정도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미국인 부부였어요. 야, 우리 좀 특별하게 살아보자.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으고 결혼식 무슨 뭐 가구 살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요트를 샀어요. 그래서 그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첫 번째 발길을 닿는 곳에 멈추어서 그 나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. 2주면 2주, 3주면 3주,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기름값이 벌면 또 떠나요. 그래서 또 다음 나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쭉 돌고 오세아니아로 해서 뉴캘레도니아까지 온 거예요. 뉴캘레도니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떠날 수가 없다. 요트를 팔고 집을 샀어요. 한 2년 정도 살다가 그걸 다시 팔고 배를 살 거래요. 전 그때 인생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.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껏 조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했구나. 그게 정말 잘못이었구나. 여기서 보낸 1년이 이렇게 나를 많이 바꿨다면은 절대로 이대로 한국을 돌아가선 안 되겠다. 한 1년 정도 더 열심히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힌 다음에 그리고 가야겠다. 결심을 하게 됐어요.